2024년 8월 21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싹다 해외 관련 뉴스네요.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소식. 막스 플랭크 연구소 그 중에서도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 여기서 헤드 오브 디지털 휴머니티스를 뽑네요. 그리고 스칼러도 뽑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막스 플랭크 연구소는 독일이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 국책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연구소지만 뭐 한중견처럼 대학원 기능도 있어요. 거기 안에 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님이라고 전상학부 교수님이 한국인 최초로 거기 이제 막스 플랭크 연구소의 여러 그 연구소 중에 여기는 이제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 과학사 연구소고 다른 연구소에 이제 헤드로 가셨죠. 그래서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판 연구소인데. 이게 여기서 과학사 연구소에서 사실은 그 여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우리가 그 KADH도 올렸는데 그 디지털 에이시안 스터디 컨퍼런스가 했었어요. 여기 하베르차 스님도 아마 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한국에서도 몇분 가서 린지 선생님도 아마 거기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기에 거기서 이제 아 호정 선생님이 맞아. 거기서 그 호정 선생님이 호스트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곳, 베를린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과학사 연구소에서 어떤 디지털 인문학 책임자를 뽑고, 향후 좀 읽어보니까 향후 계속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뭐 해외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 이야기도 있어서 아마 이거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세히 여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스칼라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헤드는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고 하는 스칼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MFD가 뭐예요? 독일에서 메일 피메일 다이버스 해가지고 저게 남성 여성 그거 같아요. 아, 그냥 진짜? 표기 안 하면 지금 되잖아요. 그럼 표기 안 하면 되잖아요.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뭐둘다 아니든 다 상관없다는 그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검색해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냥 안 적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다나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아니 뭐그 풀타임에. 왜왜왜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국가 규정상 뭐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규정이 예, 있는 거죠 독일 사실은. 국가 규정 같은 건가 봐요. 얘는 지속적이고, 풀타임이고, 얘도 풀타임인데, 기간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NUS에서 조교수를 뽑네요. Control Studies. Control 네, Studies. NUS 하시면 아신 분 알겠죠? National University가 싱가포르라 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많은 영어 성과를 내는 건데 지금 보니까 Cultural Studies,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문학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그 프로페서를 뽑는데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학과는 기본적으로 좀 내려오시면 나오는 Communication in New Media, 그러니까 언론 쪽 언론하고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의 분야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걸 올린 것은 예, 그 전공의 디지털 미디어 컬처 스터디즈 인 에이지아, 컬처럴 엔바이런먼트 그리고 마지막에 컬처럴 애널리틱스랑 디지털 휴메니티스라는 자리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KADH 측에서도 저희가 공개를 해서 여러분께 홍보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그 퀄리피케이션 자체를 보면은 그 자격 지원 자격에 좀 올려주시되 예, 거기서 보면은 그 PhD in Cultural Studies or Communication 혹은 깊이 연관된 분야, Sociology나 Anthropology,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디지털 휴머니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뭐 아무래도 학과의 그런 특징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이제 Professional Development라는 이름 하에 이제 스타트업 그랜드가 싱가포르 달러 75만 불, 그 다음에 뭐 PhD 스튜던트를 같이 뭐 랩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페이퍼 스페이스 펀딩도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싱가포르 쪽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도 혁신 어쨌든 그 백지라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태에서 주는 펀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쪽에서 나온 용어 같긴 한데 이거는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STD 75만 불이면은 미국 돈은 6만 불?
정도 되는 거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스타트업 펀드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는 거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돈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 뭐 지원하는 것도 재밌고 어떤 자리가 난다는 것도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그 NUS 정도 학교에서는 이제 그 초기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좀볼수 있는 재밌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못 미국 찾는 건가요? 예, 콜롬비아,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들은 이제 자공고에서 월급을 얼마 준다까지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펀드 명시한다고 돼 있고 사실 싱가포르 대학에 고용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한국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막다 협상을 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는 모른다. 잘 알아서 알아봐라. 네. 예. 누가 잘 그리고 되셔서 고용되시면은 그런 비밀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Humanities and AI Virtual Institute라고 해서 슈미츠 사이언스 재단, 네, 그 구글의 그 슈미츠죠. 그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3년에서 5년 사이에 프로젝트에 얼마요? 5만 달러 내지 2 millions? 이러면 대충 얼마죠? 편차가 너무 큰데요? 큰 돈. 이것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죠? 네. 요즘 환율은 7천만 원까지 가는 돈인데, 네. 오, 그쵸. 2 million이면 얼마요? 6. 얼마야? 25억? 26억 정도 하네요. 그쵸. 요즘 환율에서 28억. 27억, 편차가 7억도 되겠네. 27억 예, 가까이 되겠네. 와. 그러니까 주겠다는 폭의 범위가 되게 커서 되게 막좀 작은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것까지 다 하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콜 포 컨셉 페이퍼네요, 정확하게는. 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ities 관련해가지고 컨셉 페이퍼를 받아서 여기에서 September에 University of Oxford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괜찮으면은 이 돈을 주겠다는 거죠? 3년에서 5년 사이. 아, 그렇죠. 예. 오. 그리고 그 워크숍 발표를 옥스퍼드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인데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도 이제 그 여행비와 약간 그러니까 여비랑 그 숙박비는 지원을 해준다. 괜찮은데요? 8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리가 몇 가지 때까지 계속 받겠다. 땡기는데? 당장 내일모레부터 하라는 거죠. 이거 언제 뜬 거예요? 언제 떴는지는 꽤 모르겠네. 된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미 8월 그 인포세션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조금만 내려오세요. 8월 23일에 예, 8월 16일이랑 8월 19일에 벌써 이제 인포메이션 세션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가 공지가 늦었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좀더더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예. 컨셉 페이퍼여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컨셉 페이퍼를? 이분 쓰실 기세네, 지금 보니까. 혹시 2페이지. 사실 그림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2페이지야 뭐. 우리 뭐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탐나잖아. 여기 봐요. 25억 최소. 난 25억. 돈은 나에게 일이야. 난 지금 돈이 일로 더 이어지는 건 싫어, 지금은. 프로그램 서머 예, 핵심이겠네. 아닌가? 그렇네요. 아,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말 그렇죠. 그대로. 예. 예.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르게. 예, 두 장은 컨셉이니까 사실은 정말 컨셉이 그럴듯하고 그렇게 잘 되면은 좋은 기회이긴 하죠. 물론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선생님 맨 밑에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뭐 새로운 학회나 그 아니 그 방금 지나갔던 거그 예, 거기서 creation of new 마지막에 new publication journal conference workshop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뭐 우리 겨울 학교. 응? 우리 우리 겨울 겨울학교. 학교. 저분 하는 스실기 세리니까 지금 무서워, 지금. 빨리 촬영 그, 좀 촬영 준다. 네, 보자. 빨리 끝내고 저는 지금 바로 지어서 하나 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여기 보면 PI 있어야 되고 CV 달고 프로포저 달고 메소로지 달면 이거 두 페이지를 금방 써요. 싱글 스페이스 치 포인트. 예, 그러면은 뭐야? 꽤 보자. 빡빡한 거네. 보자. 싱글 스페이스 10 포인트. 네. or large font in a PDF 포맷으로 두 페이지. 그 다음에 citation하고 reference는 리미터 없고. 참고문은 제외 두 쪽. 그쵸. 그렇대요. 다들 네. 피하려고 그래. 내 눈을 피하고 있어. 네, 그러면 떨떠름한 저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을 넘어가서 다음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all for paper네요. 네, 이거 제가 컨퍼런스에서 한 하겠습니다. 리포트 네. 리서치. 네. 그, 요즘에 저번에도 뭐 창간호 다른데, 다리아라고 유럽 쪽으로 있었는데, 요번에는 Computational Humanities Research라는 새로운 오픈 억세스 저널이 또 나왔어요. 우리 지금 KJDH도 오픈 억세스인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창간호 붐인데요. 그래서, CHR이라고 돼 있고, 아래 내려가 보면 그림이 있는데, 요번에 그,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네요. 모르겠어요. 조원희 선생님 이걸 부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H2024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원고 이제 모집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요 이제 저널이 생긴다. 그래서 뭐, 케임브리지 프레스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CFP가 두개 나왔어요. 내려가시면. 그래서 Expanding Toolkit Large LMM in Humanities Research 해가서, 11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LMM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에 관련한 거예요. 그 한국의 그 교원평가 시스템 혹은 그 임용 시스템 때문에 사실 이건 인덱스가 없어요. 뭐 스코퍼스도 아니고 웹 오브 사이언스 뭐 ANHJ도 아니죠. 사실 창간호인데 인덱스가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뜨면 사실 대학원생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술지를 뭐 인덱스가 좀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려가면 뭐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뭐 사료 같은 거 저기 보면 Challenge and Opportunity in Using LMM for Non-English and Historical Text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해보고 싶은 뭐 한국어 뭐 자료를 뭐 태깅한다거나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애널리시스도 있고, 텍스트 마이닝도 있고, 컬처럴 애널리틱스, 그리고 뭐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LMM으로 활용하는 거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 거의 LMM을 활용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 아니에요? 네, 예시를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또 하나, 이거는 조금 더 늦어요. 내년 1월까지고, 이제 Missing Data in Humanities인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적 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역사적 자료들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연도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도 건좀 의심이 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누락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누락 공간을 컴퓨테이션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런 거 맞아요. 같은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한 7번 보니까 Impact of Digital Humanities Technique on Our Understanding Historical Data Gap 해가지고 맞아요. 히스토리컬 어떤 데이터가 뭐 부족한 경우, 뭐 예를 들면 고대사 데이터 같은 거는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부족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도 있고, 왜냐하면 그 통계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그
그런 결측 데이터를 뭐 평균을 뭘로 채워 넣을 것이냐, 평균을 넣을 것이냐, 중간값을 넣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샘플링 하는 그런 채우는 엄청난 또 테크닉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 연구, 사료 연구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주제 자체 굉장히 재미있고, 근데 이건 그래서 그나마 좀 늦네요. 내년 1월까지. 네. 네, 이거 생각보다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그 생존자 편향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잖아요. 그 옛날에 폭격기 전투기가 이제 뭐야, 출격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뭐 어디에 맞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일 위험했던 곳은 이미 추락해가지고 온전히 통계에 안 잡히더라 이거잖아요. 생존자 편향. 근데 사실 역사적 사료도 그렇거든요. 소위 말해서 승자의 기록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편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완전히 믿지 않죠. 근데 그거를 디지털 방법론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쉽지 않은데. 그 전에 이재현 선생님이 쓴 논문, 그 일제시대에 그 검열된 그 텍스트를 뭐 임베딩으로 맞춰보는 그런 모델이 있었잖아요. 세모세모 맞아. XS 뭐 그런 비슷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음을 보여준 거죠, 사실. 그 데이터에서도. 그래서 뭐 땡땡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했을 때그 땡땡을 맞추는, 근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뭐좀 비벼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비벼볼 데이터도 없으면 그게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논문이 나오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실 이게 콜포 페이퍼이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하고 이걸로 한번 뭐 자기 영역에서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아니더라도. 오늘의 주간 데이지는 여기서 끝! 저희 다음 주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지 않지 않지.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